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제조업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캐펙스 축소가 가시화되면서 그 재고 소진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쪽에 집중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P3 낸드 장비 입고가 9월 중하순까지 변수 없이 진행됐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장비사들의 실적 역시 3분기에 기존 예산에 보완하는 실적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9월 말 P3 DRAM 입고가 지연됐다는 점에서 4분기 실적 흐름이 3분기 대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업체들은 수요 둔화에 대응하면서 빠른 공급 축소 전략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캐펙스 컷이 이미 확인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장비사들의 실적 둔화는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따라 뭐 주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생산업체들의 캐펙스 축소를 통한 공급 축소,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자리 잡을 때 생산업체,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했고 이 시기가 가장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장비사들을 보면 이 장비사들의 주가 역시 반등했다는 점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비주 주가 측면에서 핵심 요인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업황 시그널, 업황 개선에 대한 시그널이 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장비주들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적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황 개선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장비주를 개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분기부터 그 장비 입고 지연 여파가 확인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부진한 업황에 따른 캐펙스 축소 구간에도 가장 확실한 것은 생산업체들이 인프라 투자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실적 가시성은 결국 클린룸이라든지 CCSS 등 인프라 장비사가 가장 부각될 수밖에 없고 23년 생산업체들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한다고 감안했을 때 인프라 장비사들의 실적 성장성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 변수 다각화인데요. 뭐 고객사 다변화, 즉 중화권이나 일태 등에 관련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든지 매출처 다각화, 그러니까 국산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그리고 대부분 태양광이나 2차전지, 신규 장비 등에 다각화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안 투자 수요로서 마켓 쉐어가 증가하는 업체들이 메모리 투자 축소 구간에도 상대적인 실적 방어가 감하면서 차별적인 주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STI입니다. 최근에 뭐 기관의 매수세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3분기 인프라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면서 영업이익이 136억 정도로 기존 예상치는 충분히 부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P3, 페이즈 2에서 3, 그리고 인텔의 대련 팹 등에 있습니다. SK셀트론향 CCSS 수주에도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점 때문에 4분기부터 신규 매출 인식이 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450억 정도로 전년비 76%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 가시성이 가장 돋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100억 원, 영업이익이 650억대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비 실적도 45% 이상 영업이익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인프라 투자가 내년에도 공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투자 예정인 인프라 프로젝트는 5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K그룹과 마이크론, 인텔 등 여타 고객사 인프라 계획 역시 의미 있는 수준까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CCSS 관련된 인프라 투자는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신규 장비 수준 매출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잉크젯 OCR 같은 경우는 폴더블용 한 대 이어서 중용 한 대 수주에 성공하면서 고객사 라인 내 양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량 수주 비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성공을 한다면 내년 매출액이 기대 매출액 1,000억 이상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또한 리플로우 같은 경우도 2022년 150억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데 플럭스 타입 외에 플럭스 리스 타입에 대한 고객사 양산 평가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대량 수주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메모리 관련된 매출 전망치에 대한 의구심이 크면서 장비사들이 부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SA 같은 경우는 현 주가 수준이 올해 기준 PER 4.6배, 내년 기준 PER 3.6배 수준의 과대한 저평가 수준에서 현 추정치가 신규 장비에 대한 업사이드가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고 말씀드렸던 인프라 투자가 확인된 점에서 내내 어떤 최대 실적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신규 장비 모멘텀 더해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실적 급증이 예상이 되는 STI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